저도 검찰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급작스레 정권의 핵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찰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조국 사태를 위시한 게이트성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명백한 독재적 인사 폭거입니다. 거짓 선동에 휘둘린 정권주의의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 인사는 자기들의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직권남용 인사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 실세들이 어떤 인사전횡을 저질러서 직권남용, 직권유기로 국정농단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현 정권에서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거에 우리 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야 검찰 등 사법 장악을 통해서 독재를 완성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폭거에 맞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 2020이 개막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세계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서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AI 비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상상만으로만 그려지던 것들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과 기술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융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12개 분야 신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간 비교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00.1대, 미국은 130점, 일본은 117점, 중국은 108점 순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나눠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과감한 규제 개혁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기업 역시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계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